얼굴에 도화살이 만발했다. 얼굴에 도화가 만발했어. 다소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어요. 네. 제 나온 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도화가 만발한데, 양쪽 날개를 쥐고 태어나서 가정을 이뤘는 사람이 한쪽 날개, 이 사람이 이게 왜 중구난방이다? 그 신랑이 아니에요. 아, 네. 이 사람은 지금 가정이 있고? 아니요. 가정이 없어? 네, 총각이에요. 총각? 혼사가. 네. 근데 그러면은 너무 많이 늦었는데? 많이 늦은 거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 갔다 와도 와야 돌아가지고 와가지고도 두 바퀴는 돌아야 되는 직성인데 어째, 어? 언니를 만났을까? 만날 이유는 답은 하겠다. 얼굴 예뻐가지고.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족보가? 이제 제가 이제 이혼 가정에 있었는데 신랑이 이제 이혼을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걔 이제 나이에 부러졌구나 하나? 별거를 1년 정도 하는 사이에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아예 떠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그 이제 가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다. 네, 이분을. 네, 이게 신랑 이제 도박 때문에 제가 이혼을 이제 가정이 됐는데 너무 힘들었을 때 옆에 있어 줬었거든요. 보통 그러면 마음이 가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5년, 이제 햇수로 5년째 지금 거의 그냥 동거식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도화가 만발한데 헤어질 생각이 없어? 저요? 우선 지금 제가 그냥 좀 그냥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의지하고 있는. 이제 또 다시 뭐 이제 실패라든지 또 애들도 또 같이 있고 이제 이래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겠구나. 엄마로서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모 사주가, 언니 사주가 도화가 만발하기 때문에 한 남자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보통 우리 얘기를 했을 때 진짜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닌데 사실 그 횟수도 조금 됐는데다가 여기 지금 한쪽 날개가 부러지면서 이게 공중제비가 안 돼. 이모 스스로가, 언니 스스로가. 다른 날개를, 한쪽 날개를 잃고 다시금 새 날개를 펼쳤으면 다시 공중제비도 하고 공중비행도 하고 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헛날개를 버리고 새날개를 얻은 격이 아니야. 맹 이것도 부러진다고. 그게 조금 문제다. 요새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 제가 또 뭐 한 사람하고 사귀면 그 사람하고만 이렇게 지내는 편이고 그 외엔 그냥 친구들 다 그렇게 두고 있어서. 친구들을 그렇게 두고 있다? 그냥 친구. 예. 사귀는 뭐 양다리 뭐 이런 거 아니고. 연락하면서 그런 거 말고 약간 마음이 요동치는 자가 있어? 아니요. 요동치는 자는 없는데.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 자 생각해봐. 글로 건너가게 생겼을 모양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의 의지를 하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엄마는 저 뭐야 언니는 돈 때문에 되는 일 없어. 돈 때문에? 금전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여기도 돈 때문에, 저기도 돈 때문에. 어? 근데 꾸미고 살고 다 좋은데 어? 도화가 만발한 사람은 일로 이쪽 위로 뭐가 건드려지거나 이러면은 상이 점점 무당상으로 변한다? 응? 그러면서 좀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 굿한 적 있나? 아니요. 징 두둑이고 장구 두둑이면서 뭐 약간 막 뭐 소리가 났던 여기 집에 기운이 내가 지금 여기 소리 아빠, 들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천도제? 그거 그런 거 했어? 예, 그게 언제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약하게나마 들리거든?
소리가 막 이렇게 저런 게 들려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아버지가 치우쳐가지고 이런 환란을 만드는 거는 아니야. 그 사주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빠는 좋은 데 가신 것 같거든. 그랬으니까 염려 안 해도 되고. 여기가 지금 도화살이 문제야. 여기는 100% 도화살이. 응. 맞아. 무당살, 기생살, 기생살. 그러면 뭔지 알아? 만인간 천인간에 꽃이 되고 잎이 돼야 되는데 딱 꺾여가지고 집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못 살아. 너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옆에서 더 되는 일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어? 될 수 있으면 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취미생활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돼. 안 되는 거야. 저를 아직 집에만 있기를 바라거든요. 응. 이분은 꺾이기에는 너무너무 이 도화가 만발해. 꽃향기가 너무 많이 나. 언니가 다녀야 돼. 다니고 싶고 다녀야만 하고 숨통 막힐 때 있고 괜시리 미쳐 돌 때도 있고 그러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살 때문이거든. 근데 잘못 얘기하면은 도화살이라는 거는 무당살이기도 해. 무녀가 될 수도 있는 상이단 얘기야. 어? 쪽을 지고 어? 중전마마처럼 비녀를 지르고 그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관상이 그렇단 말이야. 내가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그런 살들을 풀어먹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일단 한쪽 날개가 꺾인 걸로 일단 액땜을 숙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떠나가지고 얘도 꽝이야. 얘 꽝이야. 네. 널 물 주어서 곱게 아름답게 키워줄 수가 없어. 앞으로 그런 사람은 나타나나요? 향기가 나니까. 괜찮을까? 애들은 괜찮고 애들이 야 똑똑하게도 잘 낳아놨어. 어? 근데 나도 밖에 애들이 이제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지만은 아이들은 엎치락뒤치락 그래. 애들은 원망 안 하나요? 응. 원망도 했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엎치락뒤치락에 원망도 했다가 어? 또 마음도 또 괜찮았다가 또 괜시리 또 화가 나서 주변 상황에 많이 지배를 받잖아 요새는. 그렇지만 걱정 마라. 어? 나중에 어? 아주 잘 될 모양이니까 엄마 엄마 우리도 나도 하는데 뭐 저 새끼 줘. 한 번씩 대들고 걔한테 뭐 지랄할 때 있어. 특히 둘째가 좀 그렇거든요. 그럴 때 있어. 근데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가는 길 틀려. 애들 어지간히 키워놓으면 지각이 지들 알아서 갈 거고 결국에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언니야. 이 주체가 너잖아. 너 아름답게 잘 살으라니까? 뭔 얘긴 줄 알아? 어? 마음 편하고 어? 하고 싶은 거 하고 직성껏 하고 매이지 마. 매이는 거에 너무 지겹지긋하지 않아? 응? 근데 어? 이런 것들은 괜찮을 거야. 괜찮은데 그거 나 이거 한 번만 더 볼게. 나 꼭 이거 동자가 써보고 싶어. 오지 마. 마이크는 거기 달고 똑똑핀 같지? 이렇게 볼게. 이거 너무 귀여워. 어? 안경 벗으니까 더 예뻐. 어? 그래갖고 인연 나타날 거야. 그랬으니까 걱정 말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조금 슬슬 준비하지? 좀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별 준비를 좀 하지. 애들은 크게 동요하거나 상처받는 자손들 아닌데. 우선 애들한테도 보여줬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또 엄마가 좀 너무 아니야? 그럴까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너무 이게 생기도 너무 많이 넘치고 어? 향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꺾이면은 너무 아까워. 그지? 막 혼자 그냥 스스로 어? 개척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살고 어? 딴 사람 있어도 얼마든지 먹여 살리, 어? 먹여 살리고, 너 공주 대접하면서 살 사람 세빌었어. 알겠냐고. 난 어때? 이뻐요.
도와줄게. 동자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거든. 우리 애기씨가. 응? 알겠냐고. 그러니까 애기들은 염려 걱정하지 마. 됐다. 제가 일을, 제가 그냥 평생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쪽으로 이제 배워서 할까 싶어서 작년에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선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좋은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그냥 알바식으로 지금 일을 다니고 있거든요. 우선 생계는 해야 되고, 양육비도 줘야 되고. 뭐 하지? 지금 그냥 쿠팡에 일용직 이런 걸로 신청해가지고 가고 하거든요. 원래 제가 이제 유치원 쪽에 계속 이제 그쪽 일만 이제 하다가 애들 키우면서도 계속 그쪽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영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배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시중에 가진 돈도 없고 또 제가 대구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게 이렇게 막막하니까 이렇게 뭔가 선이 안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그냥 아무것도 못, 중심을 못 잡고 지금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봄이 되면 더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먼저 떨쳐버려. 잡생각이 너무 많잖아. 근데 첫 번째 언니에게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있는 분인 것 같아. 제가 이분 때문에 이렇게 뭔가 앞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건가요? 그게 인간이 됐든 뭐가 됐든 쉽게 얘기해 줄까요? 우리는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이제 있지만 옛날에 대감님 마마님들도 한복 입고 고운 자태로 종 부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 꼭 그런 향기가 나. 기생이라 그래가지고 기생살이 있다 그래갖고 몸을 팔거나 이러는 사주가 아니라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를 지닌 사람 같단 말이야. 괜한 고생하지 말라고. 웬 쿠팡이 무슨 웬 말이야. 그런 거 사주팔자 없다. 어? 아 더워. 그럼 제가 지금 어떤 뭐 계속... 아직은 일단 폭발물을 제거하자. 차근차근히. 인간 정리부터 하시죠. 쉽지 않겠지만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집어치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마음이 근데 잘 안 돼요. 제가 힘들 때 옆에 그럼 그걸 줘서 그럼 이중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 나도 그 직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치만 판단해야 될 땐 어쩔 수 없이 판단해 줘야 돼. 그만하면 됐어. 그만큼 마음고생, 몸고생 했으면 됐다고. 이 사람한테도 빚진 거, 어? 없어. 너도 할 수 있는 거 했어. 알아. 보모. 왜 모르겠어. 그랬으니까 좀 힘을 좀 내서 괜한 용기 말고 그냥 꼭 해야 되는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선택해야 될 때도. 언니로서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무당으로서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아직 피워보지를 못했어. 그랬으니까 지긋지긋한 거 내려놓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뒤에 몫은 뒤에 몫이야. 응? 그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아기자기 막 애기 시들이 좋아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여기다가 막 뭐도 칠하고 이러는 것도 좋아하는 웃음꽃이 만발해. 도화가 만발했어.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쪽으로는 손대는 일 없도록 해. 이제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뭐 시술한다든지 이러는 거는 없어야지. 지금 충분히 너무 예쁘니까. 보톡스 이런 것도 그런 거는 맞아야지. 그런 거 말고 공사하지 말라고. 무너뜨리고 공사하지 말라고. 실 그러니까 뭐지 칼 대고 이러는 거는 하지 마. 막내 놓기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비치니까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도화가 더 뻗쳐.
무당살이 자꾸 더 생긴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너무너무 예뻐. 얘네 8년 동안 하면서 얘 제일 예쁘네. 근데 남자애 하나 봤거든. 진짜 잘생기네. 그 다음에 언니가 제일 예쁘다. 용기 가져. 얼굴값 좀 해라. 어? 인물값 좀 하고 살아. 그리고 아빠 제사를 저는 지내고 싶은데 새언니는 이제 별로 안 모시고 싶은가 봐.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뭐 제가 지내는데 또 딸이 지내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야, 또 그러면 문제는 음식이니까 그러면 사서라도 그냥 하자. 근데 또 어른들은 또 정성이라고 사서 할 바야 뭐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두 분 다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외로워서 그래.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는 무탈하고 잘 계시고 니가 얘기했는 것처럼 지금 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사를 안 지내지만 못한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말 그대로 정성이기 때문에 정성이라는 건 마음이 아니겠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어?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믿어올 만한 집이 있거나 그러면 백중대 천주지를 지내주고 하니까 초하루보름으로 밥을 먹였다가 영가를 거기다가 모셨다가 새 옷으로 입혀가지고 다시 올려드리고 어? 이러는 상황들은 있을 수 있어. 그런 케이스들은 있거든. 뭐 굳이 안 그래도 돼. 마음 쓰지 마. 그 제사가 문제인지 너의 마음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어떤 거에 자꾸 집착하면서 이게 뭐라지? 신경을 쓰면서 내가 슬픈 이유가 뭐 때문이지 않나? 이게 마음에 계속 걸리지 않나? 이런 틀들을 다 잘라버려. 그리고 너만 생각하라고. 돌아가는 분은 잘 계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아빠 어릴 때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나도 그래. 근데 그렇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 함께 있다고 생각해봤자 귀신노름밖에 안 되고 없다고 생각해봤자 어? 대성통곡하고 한 번씩 울 수밖에 없고 간 사람은 간 사람이야. 알았어? 제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맞았지? 네. 어?